중요한 이야기 오늘 세균 갑옷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세균 갑옷, 우리 몸에 1조개나 되는 세균이 있다. 이 세균은 왜 있게 된 겁니까? 먼저 세균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겉 피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런 두껍고 중요한 보호 장벽입니다. 성인 피부의 무게는 한 5kg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내부 장기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은 1.5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피부 면적은 남자가 17,000제곱센티미터, 여자가 15,000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A4 용지로 보시면 스킨색으로 준비하셨네요. 피부색으로. 예. 네. 남자 같은 경우는 27장, 여자는 네. 24장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네. 피부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1조개의 세균이 이 피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몇 장이 더 추가가 되겠나요? 몸이 크니까 피부도 이 평수가 넓으니까. 아,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 세균, 이 갑옷이 더 두꺼워지겠죠? 좋은 겁니까? 피부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세균이 이제 피부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세균이 살고 있어야 세균으로 튼튼한 갑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부 중에 이제 세균이 곳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뭐 전부 다 세균이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정 뭐 이렇게 손톱 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뭐 좀 더러울 것 같은 그런 부위에 세균이 살고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균이 대체? 피부에 사는 세균, 즉 피부 상재균은 피부의 각질,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는 세균의 부패식당이다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부에 세균의 먹이가 되는 각질, 땀, 피지,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 그럼 피부에 세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 세균은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예, 태중에 있을 때는 이제 묵은 상태로 양수 안에 있는데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균과의 접촉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점점 먹고 자고 입고 생활을 하면서 세균의 접촉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세균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피부에만 세균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피부가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구강이나 뭐 식도, 위, 장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균은 우리 몸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모양도 변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은 갈고리 형태의 촉수를 가지고서 피부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딱 걸려서 딱 걸려가지고 덩어리처럼 그냥. 네. 그래서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은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